자, 23번은 또 뭐냐? 자, 보니까 첫 번째 문장. Name brands and generic brands are similar products that differ mainly in pricing, packaging, and advertis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딱 봤을 때 something과 something을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 비교 대조하는 그런 문장이구나 라는 아이디어가 바로 떠오르셨을 거예요. 그 네임 브랜드랑 제네릭 브랜드 비교가 돼야겠죠? 네임 브랜드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예, 유명한 그런 브랜드 얘기하고 있는 거. 그리고 제네릭 브랜드는 예, 그노 브랜드 그 뭐지? 길보드 차트, 빌보드 차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그런 일종의 이제 길보드 느낌이죠. 이거는 빌보드 느낌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머릿속에 소재는 바로 파악됐어요. 주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그죠? 많이 다르다라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일단은 이 디퍼라는 거 나오면 되게 중학교 단어이긴 하지만 뜻 챙기세요. 무슨 뜻이에요? 다르다 또? 다양하다인데, 이거 디퍼런트도 챙겨주시죠. 형용사로. 그래서 개념이 두 개면 다르다고 개념이 두개 이상이면 다양하다가 돼요. 그래서 개념이 두 개일 경우에는 compare contrast 구조, 개념이 두개 이상일 경우에는 열거 나열 구조로 글이 전개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소재는 잡았는데 주제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 우리가 좀 기지를 발휘해서 다음 문장을 더 이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소재만 지금 파악됐으니까. 그두 개가 뭐 어떤 게 낫다는 거냐, 뭐 이걸 이제 뭐 뭔지 뭐알수 없으니까. So consumers usually prefer to buy brand name products. 그러니까 이제 그 유명 브랜드 사는 걸 좋아한다. 왜냐하면 the familiarity, 익숙함 때문이에요. That comes from their extensive advertising. 어떻게 광범위한 광고가 이 books 자극해서 그렇대요. A sense of trustworthiness. 아, 이거 그러니까 어떤 신뢰감을 자극해서 그렇다. 많이 봤으니까 뭐가 되는 거냐? 근데 이제 신뢰가 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감히 마지막 문제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Considering that both types of products are basically similar in design and composition. 그러니까 디자인하고 이제 구성이 거의 같다라는 걸 고려해 볼 때, the difference in quality, 품질의 차이는 뭐하다? A에 most likely occurs at the manufacturing level. 제조의 수준에서 지금 발생한다. 이건 지금 similar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A는. B는 it's more a matter of perception, 인식의 문제다 than anything else. 다른 것보다. 근데 여기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본게 extensive advertising invokes a sense of trustworthiness라고 되어 있으니까 B 나쁘지 않아 보여요. C는 is masked by the name brand advertising efforts 라고 다 있네요. 자, 이건 또 뭐야? C는 이게 광고 활동 때문에 뭐가 된다? 그 가려진다 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진술이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이 광고 애드버타이징 들었으니까 그냥 집어넣은 뿐이고 해석상 상관이 없는 문장이었고, 그리고 D는 the difference in quality would fail 실패할 거다 to inspire any kind of consumer loyalty. 그러니까 소비자 충성도를 고무시키는데 실패할 거다. 갑자기 지금 소비자 충성도가 왜 나왔을까? 그쵸? 그 그러니까 답은 B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첫 번째 문장 봤는데 얘는 소재가 제시됐고 주제가 뭔지 모른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음 문장까지 보고서 어떻게? 그리고 또 마지막 문장 보고 답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제 응용해 주면 되는 거예요. 됐네? 오케이.